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공개하는 자리에 저희들 모두가 굉장히 긴장하고 모두들 잠을 설치고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여전히 긴장되는 자리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건 첫 공개된 영화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우, 너무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접하는 거라 너무 숨막히게 봐서 지금은 아주 시원한 생맥주 한잔 먹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승훈입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서 아직 떨림과 긴장감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년역의 이정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좋게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무영 역할을 맡은 송정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매체분들,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들 오늘 다 방금 처음 봐서 저희도 아직도 좀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여운 가지고 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라고 하는데 류승환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영화 잘 봤고 이제 이 영화가 군함도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작하셨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영화 안을 이제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조선인들이 이렇게 좋은 식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도 있었고 극중 이제 이정현 씨가 말하는 거에서도 조선인 포주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조선인들 간의 그런 갈등도 굉장히 심화돼서 이렇게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질문하신 것에서 그 첫 번째 전제로 두셨던 군함도를 알리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 군함도의 역사를 알린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군함도의 이미지를 처음 보고 그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질 법한 이야기들이 저를 자극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 역사성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의무감, 책무감 같은 것들은 오히려 작업 과정에서 더 좀 생긴 거라고 봐야 그것이 더 정확한 사실일 것 같아요. 조선인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것은 그것이 저는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 그 군함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거기에는 나쁜 일본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조선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관련 증언 기록이나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런 시대 배경, 소재를 다룰 때 너무 쉬운 이분법의 방식으로 진영을 나눠서 접근해서 관객들을 자극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왜곡하기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 군함도가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그 등재된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 내부를 좀 돌아보면
그 비판의 화살이 무조건 일본에게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외교부에도 그 책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결국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냥 뚜렷하게 어떤 그 제국주의를 가지고 그것의 제국의 모든 그 악을 씌워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약해질 수 있고 혹은 또 나약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강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선인들을 뭐 좋게만 그리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조선 더스타의 성진입니다.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그 캐스팅 당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각 그 다섯 명의 배우들이 각각의 캐릭터를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화를 보고요. 특히 그 소지섭 씨의 그 츤데레 매력이 빛났는데 함께 호흡했던 그 이정현 배우님의 그 소감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송중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시진 대위를 연상케 하게끔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애초에 감독님께서 송중기 씨를 지목을 하셨을 때부터 그러한 멋있는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디렉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지섭 씨와 호흡하신 이정현 씨께 먼저 소감을 물어보셨는데요. 정말 그 촬영 현장에서 소지섭 선배님이 그냥 칠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요. 일단 현장에서 연기에 몰입하기가 너무 좋았고 서로 선배님이랑 뭐 연기를 맞춰보거나 따로 뭐 얘기를 한 것 없이 그냥 현장에 가면 둘이 아무런 사인 없이 그냥 모든 연기가 다 척척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연기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액션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소지섭 선배님께서 항상 액션 같은 거 주의할 점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항상 안전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항상 다치지 않게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말 매너도 너무 좋으셨고요. 같이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건가요? 그 송중기 배우를 박무영 역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는 태양의 후예가 공개되기 전이었어요. 그 태양의 후예 촬영할 때였죠. 촬영할 때여서 사실 그 당시에 유시진 대위의 모습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송중기 배우의 최근작은 늑대소년이었죠. 그때 당시. 근데 송중기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목구비에서 그냥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어두운 면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송중기 배우를 만나고 나서도 그 확신이 더 들었고 근데 저렇게 멋진 역할은 전 사실 뭐 일부러 멋있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배우 본인이 갖는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넘어서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라든지 일종의 뭐 세계관이랄까요? 그런 것 자체가 아주 단단한 사람이어서 제가 볼 땐 그런 그 본인의 그런 매력들이 묻어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 뭐 워낙 잘하는 배우라 뭐 디렉션을 특별히 준 거는 말을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고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먼저 감독님께는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군함도가 사실 요 사이를 두고 뭐 무한도전 같은 데서 다뤄지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군함도에서 조선인들이 탈출했다는 사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탈출을 하잖아요. 굉장히 통쾌한 지점인데 아무래도 영화적 장치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이걸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총대 메고 송중기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영화에 관련된 겁니다. 사적인 건 아니고요. 군함도를 보면은요. 그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전에 근데 송혜교 씨가 그 광고 촬영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 광고가 하필이면은 스시마섬 이 하시마섬을 갖고 있던 그 회사의 광고라고 해서 안 했었거든요. 이게 좀 연관성이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군함도 촬영과 관계가 있었는지 그냥 가볍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스페셜 생스2에 송혜교 씨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감독님의 의도인지 송중기 씨의 의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송혜교 씨가 커피차를 보낸 적이 있어요. 저희 현장에. 그 송혜교 씨 소속사가 그 유아인 배우하고 같은 소속사여서 그래서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뭐 그래서 저희는 얻어먹은 사람들 이름은 다 올려주니까 그런 거였고요. 그 실제 군함도에 그 개별적으로 탈출한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저기 바다가 그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은 계속 그 파도가 그 방벽을 넘어가지고 막 들이닥치잖아요. 그 실제 여러분들 여기 그 하시마를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그 섬에 상륙이 안 돼요. 그 거기 바다가 워낙 거칠어가지고. 근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 섬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 헤엄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섬에 거의 도착했을 때 파도에 휩쓸려서 그 육지 방파제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까지도 넘어가서 나가사키까지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나가사키에 도착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원폭을 맞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도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바로 하시마 바로 앞에 있는 섬에는 섬 주민들이 만든 그 이 조그만 공약탑 같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단 탈출을 그리고 시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400명 정도 되는 인원은 아니었지만 근데 저한테는 저 섬의 이미지가 처음 봤을 때 그 굉장히 감옥 같은 이미지였고 제가 다큐멘터리 작가가 아니니까 그 섬 안에 있는 조선인들을 제가 만든 세계에서 탈출시키고 싶었어요. 그거 제가 그 섬에 있었다고 한다면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상상력을 첨부해서 저의 어떤 소망이랄까?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의도였죠. 그래서 영화니까 이것을 해보자. 그리고 이 영화가 공개가 되고 나서는 군함도라는 그 섬의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관객들이 더 궁금해하게 만든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었네요. 예. 네, 일단 안진용 기자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그 혜교 씨가 그 광고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저도 그때 기사로 처음 알았고요.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도 박수를 보내는 행동이었고요.
그 광고가 저한테 들어왔다고 해도 저도 그랬을 것 같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다면 네, 그렇게 행동을 똑같이 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현재로서는 더욱더 그 과거의 행동을 진심으로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제 판단이 있고요. 네. 그럼 질문해 주셨던 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기사로 접해가지고 몰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평론가 황준미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는 건데 지금 공교롭게도 덩캐스트 영화와 이게 이제 상영 스케줄이 같이 격돌하는 상태인데요. 그것도 사실 대탈출극, 2차 세계대전 말에 그 대탈출극인데, 그러니까 승리가 아니라 탈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의 서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영화와도 어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께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에 질문에서 그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이 탈출이 갖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일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영화 도중에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만 탈출해도 이것은 성공,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서사일 수 있는 그 이유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김수환 그 배우님과 감독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행에 이어서 김수환 배우는 굉장히 그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아버지 한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탈출을 하는 그리고 이제 생존자이기도 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공효 씨와 그 역할을 맞춰봤을 때와 지금 황정민 씨와 역할을 맞춰봤을 때에 그 소감은 어떠한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 그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고분고분한 소녀가 아니고 굉장히 활달하고 또 이전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대사도 많고 분량이 굉장히 많고 주체적인 어떤 인물로 소녀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설정하고 디렉션을 한 이유 같은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덩케르크는 보질 못해서 덩케르크와 뭐 얼마나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논란의 신작과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시대적 배경이나 뭐 탈출 구조라는 것이 아마 소재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놀란 팬들에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을까 말을 섣불리 하다가 탈출에 대해서 되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군함도를 탈출한다는 것은 결국에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로부터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역사에서 여전히 붙잡혀서 이미 오래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아직까지 유령처럼 떠돌면서 우리의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도 계속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만 그 과거를 빨리 정리하고 그 과거로부터 탈출을 해야만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것을 뭐 영화에서 어떤 막 메시지로 과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함도 탈출기는 어떻게 보면 헬조선 탈출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굳이 이렇게 끌어들인 이유도 어쩌면 저의 그런 무의식 중에 있는 욕망이 아마 그렇게 만든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렵게 얘기하기보다 제가 또 탈출 영화를 좋아해요, 굉장히. 그 예전에 존 스터지스의 대탈주나 뭐 돈 시겔의 알카트레스 탈출 같은 영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그런 탈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어려서부터 저의 그 영화적인 취향 중에 하나였는데 마침 군함도와 그것이 맞물려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렇게 어려운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영화적 취향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황정민 선배님하고는 베테랑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제대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숙성 기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 수환 양에 대한 얘기, 김수환 배우에 대한 얘기까지 하자면 처음 제가 김수환 배우를 알게 된 것은 콩나물이라는 단편과 그리고 제가 그 영화 아카데미에서 그 제작을 한 3D 옴니버스 영화 신촌 좀비 만화를 만들었을 때 거기 김태훈 감독님 에피소드인 피크닉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이번 작품 하면서 수환이를 만났죠. 수환 양의 그 소희의, 이소희의 역할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는 사실 저의 디렉션보다는 김수환 배우 본인과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연기했던 아빠 역을 했던 그 이강옥, 그 황정민 선배 이 두 사람이 너무 그 궁합을 잘 맞춰서 실제로 그 영화 속에 나온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이 두 부녀가 만들어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뭐 제가 뭔가를 막 만들어내서 한 게 아니라 그건 온전히 수환 양의 능력입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그 흑백의 이미지에서 그 소희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영화를 마무리한 것은 이 영화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소녀의 얼굴로 마무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 전쟁을 뚫고 살아남아서, 그리고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듯한 그 얼굴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얼굴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과거의 얼굴일 수도 있고, 미래의 얼굴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네요. 네. 질문이 그 아빠랑 황정민 아빠랑 공유 아빠랑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였죠? 정민 아빠는 약간 츤데레 같은 면이 있으셔서 어쩔 때는 또 막 챙겨줬다가, 어쩔 때는 또 막 혼내켰다가, 막 그래서 가끔씩 좋았다, 싫었다 합니다. 뭐 그랬었는데. 말 잘해라. 말 잘해라, 너. 그랬었는데. 그래도, 되게 친근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아빠 같고, 뭔가 기대고 싶고 그런 면이 있었던 반면에, 공유 아빠는,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잘생겼어요. 야, 그냥 다 필요 없고 야, 누가 더 멋있어? 뭐가요? 얼굴로요? 아니면 얼굴로. 마음으로요? 얼굴로 다 얼굴로요? 필요 없다니까. 그래. 누구랑 누구랑요? 아, 공유랑 나랑. 저 준규 오빠 할래요. 근데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사실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배우 보는 느낌. 와, 배우다 이거 있잖아. 선아, 거기서 그 오빠가 잘생 좋아하는 걸로. 네. 그래. 아, 저희 아빠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스포츠 한국의 최재욱이라고 합니다. 저 소지섭 씨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이 소지섭 씨가 이 군함도 결정하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오래 좀 이렇게 작품을 고르셨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했던 그 원탑이나 이런 게 아닌 좀 이런 멀티캐스팅 영화에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영화 이런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기 좀 소감이나 좀 계기가 생각하는 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정현 씨는 늘 항상 이렇게 좀 힘든 좀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극과 극을 가는 연기를 해왔는데 이번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이게 여배우로서 할 수 한 결정하는데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출연하기 전에 각오 그런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좀 송중기 씨는 그 드라마에서도 총을 맞고 멀쩡했고 여기서도 총을 맞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은 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기 결정을 해서 보기 전에 결정을 해서 이게 멀티 캐스팅인지 어떤 내용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오로지 윤수영 감독님만 믿고 결정을 한 거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끌고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영화 만드니까 더 힘도 나는 것 같고 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멀티 캐스팅 많이 나오는 것도 해보고 또 단독적으로 나오는 것도 해보고 기회가 되면 아주 다양하게 많은 작품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실제로 군함도라는 섬에요. 일본 기업인들을 위한 위안소가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아 봤을 때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뭐 당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승환 감독님의 말년은 굉장히 강인하고 당당히 맞서고 뭔가 같이 끌려간 조선 소녀들한테 이렇게 버팀목이 돼주고 정신적인 지주도 돼주고 그런 캐릭터가 너무 많이 끌렸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또 감독님의 그런 영화적인 스토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너무나 힘든 촬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했던 이유가 뭐 조단역 분들을 비롯해서 모두 다 정말 하나가 돼서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너무나 스타이신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배우가 아닌 정말로 이강옥, 최칠성, 박무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말년으로 젖어들어서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배우로서 정말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슈퍼히어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드라마를 방영할 때도 아니죠, 촬영할 때도 그런 생각은 또 들지를 않았었는데 또 방영할 때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는 제 캐릭터에 대해서 슈퍼히어로까지라고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이 친구가 지금으로 따지면 특수부대인데 당시 광복군 OSS 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군인은 임무만 수행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장소에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처참하고 살벌한 광경을 보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느낌을 처음부터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당연히 소위였고요.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그냥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측은지심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는.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처음 봤지만 정말 촬영하면서 장면 볼 때마다 그때 현장에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영화 안에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정말 저희 제일 어르신 황정민 선배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 보면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용을 하자면 저는 선배님이 저희 영화의 슈퍼히어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FN스타의 유수경입니다. 저는 황정민 배우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이번에 영화에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셨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재밌는 연기도 보여주시면서 그게 중심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 수안 양의 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없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수환이하고는 작업이 우선 굉장히 편했습니다. 워낙 수환이가 똑똑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랑 노는 어떤 느낌으로 수환이랑 같이 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접근한 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 주고 받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작업하면서 어쨌든 중기가 너무 좋은 감사한 얘기를 했지만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릇이 사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남으로 해서 작업하면서 저도 스스로 모르게 항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항아리가 아니라 이 친구들 사발사발들이 모여서 저도 모르게 항아리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공동작업의 영화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구남도는 그런 느낌을 더 크게 와닿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배우들 말고도 조연했던 친구들 모든 사람들 스태프들과 그 6개월 동안 춘천에서 그 안에 세트 안에 있으면서 지지고복고했던 그 에너지가 지금 오늘 보신 영화의 에너지지 않았나. 예, 아직도 제가 지금 계속 벅차고 숨이 막혀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끝.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이번엔 송중기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너무나 설레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관객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또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아까 들어올 때 깜짝 놀랐는데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6개월 동안 스태프들, 모든 배우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은 영화니까요. 혹시라도 부족한 게 보이시더라도 좋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얘기만 계속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냥 영화 보셨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냥 정말 솔직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응원은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으면서 많이 스태프분들이나 그리고 뒤에 있던 그 단혁 언니 오빠들이랑 다 너무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잘 생각해 주셔서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남도가 보석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26일 날 이제 개봉하니까 우리 일반 관객분들하고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배우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얹을 말은 없는 것 같고요. 그저 사실 지금 긴장이 아직도 안 풀려서 지금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고 준비할 때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가고 많은 관심을 받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마치고 나서 여러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하다 보니 두렵기도 하고 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역사에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한 순간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이 여름 시장에 뭐 장사 속으로 막 그 내놓으려고 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막 이런 엄청나게 큰 영화가 돼버려서 저희의 작업이 실제 그 역사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슨 발언만 해도 뭐 제가 뭐 예전에 기자 간담회 할 때 뭐 어떤 한 일본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냥 생각을 얘기를 한 건데 뭐 일침을 날렸다 막 이래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기자분도 굉장히 용기 있게 질문을 해주신 거고 그 매체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고 그 자신들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항상 그 반성하는 태도의 그 눈초를 가진 매체였는데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떤 뭐 어떤 거 하나가 막 그 굉장히 크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서 되게 사실 무섭거든요. 홍보하거나 뭐 이럴 때 간혹 뭐 이렇게 글들에 아니면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뭐 꼭 봐야 할 영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꼭 봐야 하는 영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보면 보는 거,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고 하는 거지. 하지만 구남도의 역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역사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희 영화가 꼴보기 싫다고 그 구남도의 역사에까지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바깥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쯤에 서셔서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소지섭 씨 모시고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거기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송중기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정현 씨 모시고 단독과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김수현 양의 단독컷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환 양 무대 가운데 서서 왼쪽 카메라 먼저 예, 보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네. 네, 다음으로 가운데 보겠습니다. 가운데 카메라. 네, 다음으로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수환 양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운데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유승환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예,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면서 구남도 화이팅 하시면서 마지막 거 촬영하겠습니다. 자, 구남도.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구남도 7월 26일 다음 주 개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